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도 무조건 잘 발라주고. 머리카락이 자꾸만 얼굴에 붙어가지고 얼굴 겉쪽에만 항상 노세반 바르고 나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멘토스 모양으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잠깐 창문 열어놨는데 집이 금방 더워졌어요. 밖에 나가면 엄청 더울 것 같아서 최대한 시원하게 입고 나가요. 다녀오겠습니다. 새벽에 왔다가 웨이팅이 너무 심해서 다른 식당으로 갑니다. 쌈이 꽤 푸짐한 부분. 사랑할 거야,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게 막 그 정황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네가 준 건데? 오늘 점심으로 콩국수를 또 해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밀가루면 말고 곤약 누들로 해먹어 보려고요.
여기다가 식초. 이제 콩물을 만들 건데 두부 한 모에다가 두유를 200ml 정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깨 많이, 그리고 물 적당히 부어가지고 갈아주면 콩물이 완성돼요. 제가 생오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이가 많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콩국수 먹을 땐 좀 많이 넣어요. 계란도 하나. 그리고 참깨랑 소금도 넣어줍니다. 곤약면이 보니까 칼로리가 15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냉면이나 국수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곤약면 많이 사용해서 먹어요. 어제 종로에 LP 사러 갔다가 근처에 댄스가 있어가지고 댄스도 한번 들렸어요. 이것저것 구경할 게 너무 많아서 구경하다가 이런 회색 모자가 어떤 옷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색깔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도 샀습니다. 이건 동생이 산 빌리 아이리시, 그리고 이건 제가 고른 콜드플레이 LP입니다. 거기가 1970년대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CD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고 LP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제 거기 가서 구경하느라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In My Place이고 In My Place 때문에 콜드플레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에서는 The Scientist, Clocks 이렇게 세 곡을 좋아해요.
오늘 찍었던 거 편집을 하다가 너무 졸려서 좀 자려고요. 밖에 비도 내리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의 집에서 블라인드를 주문했어요. 안뚫어고리라고 못질을 안 하고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한데 블라인드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지금 한쪽 설치 다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요. 그래도 한쪽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쪽만 더 달면 돼요. 두 번의 시도 끝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문할 때 양쪽에다가 손잡이를 각각 하나씩 달아달라고 주문을 해가지고 블라인드 양쪽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대책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좀 미루던 일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맞네. 무리를 지으면서 새끼 1m 정도로 1m 정도로 살때 하기 불었다 마셔라 할때산 엄마 공룡.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 해 먹으려고 어젯밤에 좀 늦게 부랴부랴 마키컬리로 주문을 했어요. 단호박 식빵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바질 페스토도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 더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위나 칼 같은 걸 설거지할 때좀잘 잘라 먹거든요, 고무장갑을. 그래서 이번에도 오른쪽만 구멍이 나가지고 주문하는 김에 고무장갑도 샀어요. 이것저것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 먼저 버리고 올게요.
음료는 사과즙. 토마토, 치즈, 계란, 양파, 스팸. 전부 다 재료들이 부드러운 재질이라 가지고 엄청 씹기가 좋고 잘 넘어가요. 맛있다. 빵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계란 양파에 치즈가 녹은 맛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빌려줬어. 어제 비 왔었잖아. 옷이 다 젖어서 내가 빌려준 거야. 네. 다음에 오면 오늘도 편하게 핀턱 와이드 팬츠에다가 프롬 비기닝에서 샀던 블라우스 입고 출근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